최고의 그래프터의 HR과 함께하는 HR과 MSL 서바이벌 리그 마지막 리그 결정전 김준환 선수가 누가 될지 자 바로 시작이 됩니다. 임재양 선수와 김준영 선수의 경기가 이제 바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임재양 선수는 신상민 선수를 상대로 해서 올라왔고 김준영 선수는 메이저 진출전에서 아깝게 김성재 선수에게 패해서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박빙의 승부 레올레팀 루나드 파이나 레이더 어세트 2에서 펼쳐지겠는데 자, 이 두 선수 간의 대결, 이번에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선수만이 리그 결정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올라간 선수 간단하게 안내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이병민 선수와 박용욱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치르고 전창욱, 임유환, 그리고 방금 나온 선수죠. 심수명 선수와 홍진호 선수가 다다음 주에 예,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번 경기 승자는 김민구 선수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15주차 저그 대 저그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저그전만 그 두 경기가 펼쳐지게 되고 네. 예, 모두 다 3전 2선 승제의 경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두 선수가 펼칠 전장 레올레킴 화면을 보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리그 결정전 누가 갈 것인가? 이번에도 저그 대 저그입니다. 먼저 왼편에 보이는 선수 이재양 선수, 예. 여기까지 무너지게 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24강에서 김지영 선수에게 패배를 했었던 그런 아픈 기억 때문에, 예, 아픈 기록 때문에, 조별 2위전으로 밀려났습니다만, 조별 2위전에서 신정민 선수를 이기면서 다시 한번 복수전을 갖게 됐거든요. 앞선 경기에서 같이 연습을 했었던 신소명 선수가 승리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예, 거기에 지지지 않게끔 이재양 선수도 반드시 이겨야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겠죠. 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선수죠. 김준영 선수 메이저 진출전에서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예. 프로리그에서 연승을 달릴 때만 하더라도 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경기를 펼친다면 확실한 자신감이 있을 것입니다. 예. 저보단 3승 무패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리그에서 어느 정도의 그 자세를 맛봤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감은 예,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김준영 선수, 이재영 선수 두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장이요 레올레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저그전이기 때문에 초반 빌드의 그 충성 싸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다른 보통의 맵에서는 상대가 앞마당을 가져가게 되고 자신은 앞마당을 가져가지 못한 채 플레이를 하더라도 그것을 역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올레킴에서 앞마당을 막 함부로 가져가려는 생각이 있다 보면은 다른 맵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대방의 균형과 가깝기 때문에 후반부터 그냥 경기가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그런 경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이재양 선수와 김준영 선수의 리턴 매치가 펼쳐지겠습니다. 지난 조별리그에서 또 이재양 선수와 김준영 선수에게 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 경기 어떻게든 이겨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왔고 그리고 김준영 선수와 이재양 선수 김준영 선수는 타리그에서 지금 메이저 진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양 선수만이 아직 타리그에서도 떨어지고 이번 경기까지 패하게 되면은 PC방 예선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만큼 박빙의 승부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자, 이재양, 김준영. 이름 들어도 알만한 선수들 아닙니까? 자. 네. 네. 뭐,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의 네. 이름은 그냥 보기만 해도 요새 이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해주시는 네. 그 팬 여러분들은 다 알죠, 이제. 네. 김준영 선수도 요즘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고 또 한빛스타즈에서 에이스 아닙니까? 네. 없으면 안 되는 선수죠. 하지만 이제 팀 리그뿐만 아니라 바로 메이저 진출해서 아 나는 진정한 에이스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양 선수도 요즘 안 좋은 일들이 많은데 자, 이번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면은 그만큼 자기의 슬럼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맵까지 보고 두 선수 프로필까지 봤습니다. 아직까지 선수는 조인이 안 된 상태. 예.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긴장감이 역력할 거예요. 그래서 좀 테스트 오래 해야 되고.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저그 대 저그전 같은 경우는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종족전이기 때문에 네. 예, 확실히 선수들의 세팅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고 일단은 뭐 김준영 선수가 저그전 어떤 페이스라든가 최근의 기세라든가 뭐 운영 능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재양 선수를 네. 앞선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그 대 저그전 같은 경우는 경험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예, 좀 오랜 경력을 가진 이재양 선수가 경기가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예, 저그 대 저그전은 잠깐이라도 놓치게 되면은 바로 승부가 끝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까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두 선수가 아직 조인을 하지 않은 상태, 약간의 시간을 요청했군요. 예. 지금 이재양 선수만 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간단하게는 오늘 이벤트 행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오늘이죠.
오늘 오후 6시, 6시 맞죠? 6시 부산에서 스킨스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바로 KTF팀의 홍진호, 그리고 박정석, 그리고 김정민, 그리고 강민 선수가 나와서 또 경기를 치르는데, 이 서바이벌 리그 보고 바로 광안리로 가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녹화 방송으로 다음 주에도 보여지게 됩니다. 두 선수 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다음 주 경기 제가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자, ATI의 MSL 서바이벌 리그 결정전, 이병민 선수와 박용욱 선수, 그리고 전상욱 선수와 임유한 선수가 7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바로 이곳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두 장의 메이저 진출 티켓이 확보가 되고, 또 이제 차기 리그에서 조지명식부터 화면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펼쳐지는 경기 이외에 또 오늘 경기를 통해서 승자가 심승현 선수와 홍진호 선수, 그리고 이 두 선수 간의 대결을 펼쳐서 김민구 선수와 대결을 갖습니다. 네. 그 리그 결정전도 3전 2 선승제로 2승을 먼저 거두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네. 15주차가 되면은 저희 서바이벌 리그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뭐, 이 두 선수들은 저그대저그전을 펼치고 나서 이기고 난 이후에 또 저그대저그전을 네. 펼치기 때문에, 예, 이번 경기를 그 저그대저그전을 해서 이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경기를 펼치게 되면은 무언가 자신감이 붙은 상태에서 네. 또 경기를 펼칠 수 있어서 메이저리그에 입성할 만한 또 그만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고도 봅니다. 네, 마지막 진출자가 누가 될 것인지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리그 결정전 누가 올라가게 될 것인가? 2000 매치 1라운드. 자, 이재영 선수와 김재영 선수, 이재영 선수가 리그 결정전을 합체했습니다. 이번에 복수를 해서 이기면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재영 선수 화면이 잡히고 있습니다. 약간 투저해 보이는 모습.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기면은, 웃어주나요? 가볍게 웃어준 이재영 선수. 아, 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들리나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선수. 자, 김재영 선수, 아까 대기실에서도 투정전은 없이, 항상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 잘할 것 같아요. 이번 경기 승선을 다하는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시즈 플레이 김진영. 두 선수의 전장은 바로 네오레키엠에서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12시에 노란색 적을, 노란색 적을과 이재영 선수의 적입니다. 그리고 2에 맞서는 선수, 메이저 진출전에서 아깝게 떨어진 김준영 선수, 6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김준영 선수의 요즘 모습을 보면은 진짜 양대 메이저리그에서 활동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듯한 그런 실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준영 선수 기왕 올라가는 거 양대 메이저리그에서 활동을 하자라는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이번 네. 경기에 또 임했을 것 같고, 예, 이재영 선수는 일단은 이제 뭐 이 정도 경력을 가진 선수면 메이저리그에서 활동을 해도 사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뭔가 그동안에 오래 활동을 했었던 것에 대한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 메이저리그에 가고 싶은 마음 어떤 선수들보다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올라오세요. 당신이 있을 곳은 아래가 아닌 위입니다. 춤추는 네. 애들이. 이재영 선수의 취업이었군요. 예. 자, 올라가야죠. 올라갈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렇죠. 네. 상당히 오랜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이재영 선수가. 네. 이재영 선수는 올라올 때 1라운드에서 김준영 선수에게 패하고, 김동진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후에, 2라운드에서 신정민 선수에게 승리를 가져오고 올라왔습니다. 예. 가죠? 부드러운 지금 스포닝을 했고요. 네. 이재환 선수는 11도움까지 걸어놓고 난 이후에 예, 스포닝 풀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드론의 양은 역시 이재환 선수가 조금 더 많게 되죠. 네. 이재환 선수는 이재캐스를 올리고 있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김준영 선수는 1라운드 김동진, 이재환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메이저 진출전에서 김성재 선수에게 아깝게 패하면서 내려왔습니다. 네. 그 아까 전에 선수들이 그 조인을 하기 전에 조인을 했을 때 약간의 그 경험의 차이가 좀 보였었습니다. 김준영 선수가 자신의 아이디가 아닌 아까 전에 그 김선기 선수의 아이디로 들어오는 별 필요도 없는 거지만 그런 차이가 좀 보였어요. 그리고 김선기 선수와 김준영 선수가 지금 한비스타즈에서 나온 선수들인데 두 선수가 떨어지게 되면은 안타까울 겁니다. 그래요. 그 심수명 이장 선수도 마찬가지죠. 같은 팀에서 오는 선수들이죠.
자, 저글링 나오기 시작합니다. 김준영 선수의 저글링. 자, 바로 올라가기 시작하는군요. 갑업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상대방의 저글링들을 공략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일단 입구가 막힐 것 같죠? 네. 이재영 선수는 본진 투해체를 올려 올라가기 시작하고, 자, 아직까지 김준영 선수의 협력. 네, 맞겠네요. 네. 네,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네. 다른 쪽으로 들어갔다가, 예. 아, 아니다 싶어서 다시 올라오는군요. 일단, 김준영 선수, 최근에 어떤 그 프로리그에서는 코리아 팀과 상대를 했을 때 한비 팀이 코리아 팀에게 패배를 했는데, 그때 저그대저그전을 포르투에서 패배를 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선봉으로 나와서 저그대저그전을 그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경기를 또 자극을 받아서 연습을 했다면 분명히 이번 경기도 빈틈없이 운영할 것 같거든요. 김준영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판을 확실하게 읽고 굉장히 운영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김준영 선수가 이재양 선수를 확실하게 압도를 하고 있는데, 뭐 컨트롤적인 측면에서도 이재양 선수는 뒤지지가 않아요. 이재양 선수 본진 쪽 앞마당 쪽에서 네. 서로 대치를 하고 있고, 두 선수 다 지금 레어태클을 타고 있거든요. 예. 네. 입구가 지금 네, 이재양 선수가 바깥쪽으로 지금 나가 있지 못하고 예, 안쪽에 틀어박혀 있지만 분명히 예, 상대방보다 드러내는 수단도 많습니다. 네. 빌드 간의 그 상성 싸움에선 승리를 네.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예. 자, 이재영 선수, 김준영 선수 아직까지 대치는 없는 상태. 자, 저그대 저그전이면은 초반 저글링 싸움과 동시에 궁중전, 거의 뮤트한 이상의 유닛을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컨트롤 하나, 한치 오차라도 있으면은 패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예전에 그 뮤트한 싸움에서 패배를 했을 경우에는 그 히드라를 사용해주는 모습도 몇몇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요새 근래의 경기에서는 거의 구경도 하기 힘들죠, 히드라는. 자, 두 선수 다 사이 좋게 타이어를 올리고 있습니다. 서로 다 파악했죠? 자, 아직까지 별다른 교전 없이 입구 쪽 대치한 상태. 이 저그대 저그전은 그 순간순간 긴장감이 참 다른 게임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삑삑하면 네. 정말 그 제대로 올 수 없는 강을 네. 건너는 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두 선수들이 그만큼 집중을 많이 하고 컨트롤을 세세하게 하고 또 중계를 하는 입장이나 보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네, 그만큼 또 긴장감이 전달이 되고 네, 그렇죠. 이재영 선수는 최근 자격 경기 MBC 게임 A매치에서 모든 상대로 3승 2패 그리고 저그전은 네. 2승 3패로 약간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네요. 예, 경력에 비해서는 네, 상당히 뭐 전체적인 그 전적 숫자도 그렇고 예, 그 비슷한 경력을 가진 선수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렉키엠에서 모든 대회는 3승 2패 그리고 김준영 선수는 최근 A매치 2승 3패 그리고 저그전은 3승 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회 렉키엠은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준영 선수가 저그대 저그전의 3승이라는 건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예, 두 선수가 거의 예, 동일하게 지금 운영을 하네요. 예, 스쿼드와 뮤탈리스트 어느 정도 섞어 뽑으면서 두 선수 뮤탈리스트인데요. 김준영 선수 5개의 뮤탈이 예. 나오기 시작했고 이재영 선수였죠. 이재영 선수의 5개의 뮤탈. 앞마당을 가져가면 일단은 소수 뮤탈의 그 스쿼드 정도 뽑아서 스쿼드를 뽑아서 상대방의 오버로드 막아서 예, 저글링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하게 못하게, 많이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앞마당 쪽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뮤탈리스트 다수를 저렇게 뽑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컨트롤에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네, 서로 간에 약간의 다른, 예, 운영상의 차이점을 보입니다. 김준현 선수는 네. 먼저 스쿼드를 뽑았고, 이재영 선수는, 네, 꾸준히 뮤탈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네, 뮤탈리스트 숫자는 지금, 스쿼드는 계속 후반에서 네. 활동을 하면서 존재 자체를 보여주지 않고 있죠. 네. 사이가 늦었었기 때문에 스쿼드를 어느 정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꾸준히 드론 생산해주고 있는 이재영 선수. 하지만 김준영 선수는 저글링이 충원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영 선수는 일단은 저그대 저그전의 강력한 핵심 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 뮤탈리스트를 최대한 모아가면서 네. 뮤탈리스트 타이를 만드는 데 좀 주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김준영 선수는 다양한 패턴의 공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아마 저글링의 스피드 업도 눌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스쿼드 어느 정도 생산하고 뮤탈리스트 소스 뽑아서 상대방을 교란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글링 어느 정도 생산을 해서 상대방의 뮤탈리스트가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 저글링으로 뭔가 앞마당 쪽에 가서 드론을 잡아주고
이렇게 다양한 패턴의 어떤 공격을 머릿속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다 앞마당 안전하게 가져갔고 네. 꾸준히 경력을 충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까지 나온 상태. 네. 자, 한번 내려가기 시작합니까? 다시 본진 쪽으로 회귀하고 있는 김진영 선수. 네. 자, 루타 리스크 숫자는 아직까지 이재영 선수가 조금 더 많아 보이네요. 예. 커리를 생략한 네. 새로 미사일 리스크를 모아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많게는 한 3개 이상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스코지 역할은 능력에 따라서 오히려 더 스코지를 생산한 쪽이 더 나온 모습을 보이긴 하죠. 네. 특히나 지금같이 앞마당을 가져간 이후에 어떤 그 서로 간에 약간 방어적인 플레이를 해야 될 때는 스쿼지가 네,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고 다 흔들기 들어가죠. 본진으로 뮤탈스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앞마당 쪽으로 기습적으로 네, 정원님을 난입을 시켜보겠다라는 김준영 선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준영 선수 네. 올라가는 투석하면서 오버로드 잡아주고 직접 빠지는데 정원님이 바로 투자를 시작해 걸렸어요. 그냥 김준영 선수 한 개의 도전 잡아주고 있는 김준영 선수 하지만 본진 쪽 저글링은 네. 저글링으로 네. 맞고 뮤탈은 뮤탈로 맞겠다는 생각으로 플레이해야 돼요. 네. 어, 와 엔데가 뮤탈 이게 지금 저글링이 나왔습니다. 지금 스피업이 예, 됐죠 지금. 자 올라가서 네. 앞마당 공격 강하고 있고 본진 쪽에서는 또 뮤탈이 뮤탈 다운 하지만 김준영 선수가 설치가 네. 있고 이게 운영 능력이거든요. 이게 네. 운영이거든요. 긴장 작전 네. 밀고 나가는 김준영 선수 네.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 이재영 선수가 돈을 몇 개 더 생산한 것 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준영 네. 선수는 에이 그냥 저글링으로 밀어버리겠다 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글링 횟수가 좀 더 많았던 거죠. 네. 네. 이재영 선수는 그 과중에 본진 앞마당 쪽에 피해를 입고 자 드론까지 본진 쪽으로 보낸 상태. 김준영 선수는 아직까지 피해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김준영 선수가 더욱더 좋아지겠죠? 자, 자신이 앞마당 쪽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뮤탈리스 투자가 조금이라도 더 많을 때 이재영 선수가 네, 공격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은데 예, 저글링을 보충하느라고 잠깐 접었나 봅니다, 지금은. 예. 어쨌든 타격을 줘야 돼요. 이재영 선수도 똑같은 패턴의 공격 시도하면 됩니다. 김준영 선수도 저글링을 한번 소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상 병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상태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 스피드업된 저글링이 앞마당 쪽으로 난입이 되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자, 김준영 선수의 선택은 일단 상대방이 어쨌든 연거시를 올 만한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아예 스쿼지를 다 생산해서 예. 함정을 파놓네요. 예,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재영 선수가 당한 만큼 예, 지금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되는 상황, 예,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김준영 선수는 한번 찔러보면서 앞마당 쪽에 돈을 네, 꽤나 많이 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나중에 그 뮤탈리스트 숫자도 그렇겠지만 네, 저글링의 숫자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그런 것같습니다. 김재영 선수의 뮤탈 강의로 강화력 일단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무언가 이제 공격을 떠날 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영 선수가 좀더 좀 많이 참는 플레이가 보이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김준영 선수가 다른 곳에다가 확장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공격 가네요. 네. 이재영 선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스코인지와 뮤탈의 동반에서 네.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중간중간에 잠시 대기. 아슬아슬하게라도 네. 막으면 이기는 게임이죠. 자, 1번 경기 가장 교전이 펼쳐지겠습니다. 1번 경기에서 예. 지금 뮤탈을 나오고 있어요. 중간 쪽에서 계속 교전 펼쳐지면서 뒤쪽에서 스쿼지로 잡아주고 뮤탈 진짜 예. 뒤쪽으로 이재영 선수가 빠집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된 함정이었기 때문에 방어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뮤탈리스크와 네. 그렇지 않은 뮤탈리스크가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뮤탈리스크가 밀어낸 거라고 볼 수 네. 있거든요. 자, 뮤탈을 잃고 돌아간 예. 이재영 선수 늦게 공격을 갔던 것이었죠. 예. 조금 있으면 김준영 선수의 새로운 멀티도 활성화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재영 선수는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예. 앞마당 쪽에 드론 숫자가 상당히 적거든요. 예. 김준영 선수의 앞마당 드론 숫자와 확실히 차이가 나죠. 게다가 이제는 김준영 선수 뭐 업그레이드는 벌써 또 물러졌을 테고 이쪽 확장기, 저 게스 확장기 한 군데가 더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이면은 해처리 숫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거든요, 정말. 예,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뮤탈스의 숫자를. 자, 이번에는 네. 김준영 선수가 다시 공수를 시작하면서. 김준영 선수의 뽑히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네. 없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당황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뒤쪽에서 예. 이재영 선수의 뮤탈. 필사적으로 줄여갖고, 필사적으로. 네, 한정을 하고, 한정! 뒤쪽에 또 스토리지가 있었거든요. 예. 야, 한 번에 어떤 기습적인 양방향 공격을 통해서 본 이득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방어적으로 또 이것도 지금 이 타이밍에 흔들릴 때가 아니죠 이재영 선수가. 네, 본진 쪽. 스파이어까지 파괴가 되면은 6할 싸움만 한다 하더라도 이경건과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막 이런 피해를 입나요? 지금 김재영 선수가 이재영 선수 자원의 목격에 방해를 했거든요. 하지만 김재영 선수는 방해를 안 받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패턴의 능구능란한 그런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공격을 보여주는 김준영 선수의 스타일에 그런 스타일에 이재영 선수가 좀 날려버린 듯한 분위기가 지금은 굉장히 강해요. 저그 대 저그 3승 괜히 3승이 아니네요. 지금은 게스트 8이라도 아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본진 쪽에서 게스트 캐치를 아주 약간이나마 못했던 이재영 선수 불만이 엄청나게 쌓였을 수밖에 없어요. 이재영 선수 스컬지.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나오면은 뭐 유타리스 세차이는 전할 수 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지금 피해 들어왔다가 피해만 입고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김준혜 선수도 방류업이 됐거든요. 자, 중앙에서 교전 펼쳐지면서 뒤쪽으로 빠지면서 공격해주고 있는 이재양 선수. 만약에 이재양 선수의 뮤탈리스가 한 두세 개 정도 살아남고 김준영 선수의 뮤탈리스와 스커즈가 전멸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준영 선수가 확실히 더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게스트 됐다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났거든요. 멀티 파악한 상태에서 공격해서 가면서 그냥 굳네요. 거의 포기런치. 완전 던지고요. 다 공격하면서 하지만 이재영 선수의 이런 위기더라도 하지만 지금 집중해서 순간만 하더라도 김종 선수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어요. 이번에 또 앞마당까지 공격을 받았거든요. 야, 이번 경기는 정말 이재영 선수가 어쩔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이번 경기 이렇게 해서 김준영 선수가 1승을 가져갔습니다. 김준영 선수의 운영으로 인해서 이재영 선수에게 1승을 챙긴 김준영. 경기 시간은 4분 01초 경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리그 결정전 진출자가 결정이 되는 마지막 라운드. 첫 번째 경기는 김준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뭔가 이재영 선수 입장에서는 김준영 선수와 경기를 하면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김준영 선수의 공수가 굉장히 좋았죠. 공격과 수비 이런 것을 확실하게 분담을 해놓고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일단은 뮤탈리스크를 많이 모아야겠다라는 생각 한 가지만 갖고 있는 이재영 선수를 운영으로 이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준영 선수는 드럼과 저글링을 적절한 시기에 그 생산하는 타이밍을 아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었고 이 김용 선수가 그 상대방의 앞마당 쪽으로 저글링을 뛰어 들어가면서 뮤탈리스크가 그 본진 쪽을 노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확실히 그 뮤탈리스크들이 들어가서 큰 피해를 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왔다 갔다 막 그 양만 올려주면서 상대방의 뮤탈리스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는 김준현 선수의 승리로 끝나고 저희는 잠시 후 2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